경연이 끝났습니다. 이제 결과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뭐 해봐서 아시겠지만 1차 경연이 정말 중요합니다. 1차 경연 때 좀 결과가 좋아야 2차 때 좀 부담이 덜 하실 텐데 일단 저 새롭게 또 합류하신 김주환 씨께 네. 감사합니다. 아름디 데디. 실제로 저 1차 경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? 항상 이제 본방 들어왔을 때요 노래하기 전에 네. 조금씩은 이제 떨리는데요 네. 워낙 이제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좀 더 떨린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. 이렇게 또 처음 이제 뭐 공연도 하시고 되는 게 긴장되실 텐데 네. 매니저는 어떠세요? 저분이 나가수의 저승사자거든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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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분이 두 분 보냈거든요. 예, 예, 예. 말씀들이 지나치시네요. 그거 있잖아요. 알겠네.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우리의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. 옛날 뭐 솔리드 뭐 솔리드 대단했고 그리고 또 뭐 가수하다 저 매니저 하니까요. 많아죠. 얼마 고마워요. 그 음유 씨인 우리 저 조관우 씨는 우리 조한 씨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? 누구 공연 보고요? 딴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.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셨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. 다들 너무 잘해서 지금 내 걱정하고 있었어요. 어니스티다, 어니스티. 저는 들어올 줄 알았어요, 언젠가. 이거 큰일이다. 이거 또 어떻게 버티면서 하나. 저 이때까지 음유 씨인데 지금은 시조를 자꾸 읊으시네요. 시조를 자꾸 읊으시고 아까 워낙 긴장하셨는지 화장실에서 저보고 그러셨어요. 저한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의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. 그 여기 피만 안 튈 뿐이지 전쟁터다.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여기 피만 튄다? 제가 그냥 거기는 톤을 안 달았어요. 충분히 네, 충분히 이해가 돼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자 오늘 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김주환 씨 오늘 환영합니다. 네. 자, 나는 가수다. 제 4라운드 1차 경연의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1위부터 발표합니다. 자, 1위입니다. 4라운드 1차 경연 1위. 1위는 첫 무대를 너무나도 훌륭히 해내신 김주환 씨. 마치 원년 멤버처럼 너무 떨림없이 김주환 씨가 1위를 하지 않을까. 장혜진 씨가 1위 할 것 같아요. 뭐 장혜진 씨 노래 너무너무 잘 부르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락이라는 장르를 정말 너무너무 잘 소화하시고 그 이미지 자체가 너무 매치가 잘 돼서요. 옥지현 씨가 완전 1등 파격적인 그런 거. 와, 이게 될까? 여기서 될까? 근데 역시 돼요. 대단한 것 같아요. 옥지현 씨. 네. 전 김범수 씨 1위. 이제 막 리듬과 멜로디를 막 갖고 노시는데 진짜 야 역시 최고구나. 4라운드 1차 경연 1위. 만약 1위 옥주현. 진짜 그럼 제가 정말 날개가 나 날아갈지도 몰라요. 오늘은 정말 순위 욕심은 버렸고요. 아이, 기분 좋겠지만 말이 안 되죠, 오늘은. 제가 볼 때 1위는 오늘 김주환 씨입니다. 100% 내기하실래요? 아, 1위요? 기분이야, 뭐 표현 못... 근데 사실 그럴 리는 없고요. 한통 내야죠. 어휴 깜짝이야. 1위 한다면 정말 눈물 나올 것 같은데요. 이런 거군요. 1위를 한번 해봤으면 불구하고 그게 또 맛을 봐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또 외쳐진다면 그 희열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막 이런 간절함은 있어요. 근데 오늘 무대는 사실 뭐 자신이 없다기보다는
그냥 제가 1등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. 예. 자, 1위입니다. 김조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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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도 김조한 씨지만 고영욱 씨가 저렇게 잘하는 거 정말 감사하고 원해드립니다. 선생이 많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역시. 아니에요. 김조한 씨. 역시 R&B 데뷔. 네. 김조한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1등인데. 오우, 나오자마자 1등은 정말 힘든데. 너무 좋아하신다. 익스큐즈 미? 해마. 토크 프리즈. 일단 뭐 너무 기분 좋고요. 그 음악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 같고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아, 멋있네요. 참고로 이번 경연 1위 하신 김준환 씨는요. 17.8%의 득표율을 얻으셨습니다. 대단하네. 많이 나온 거. 정말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일곱 가수를 뭐 순위 매기자라면 저는 뭐 그래도 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데요. 그렇게 저를 찍어주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은 아침에 저희 딸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 노래를 불러줬고요. 예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요. 음반 빨리 돼서 잘 돼서 나 좋은 음반을 뭐 좋은 이제 선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. 뭐 그 시간을 못 맞췄지만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요. 정말 하늘에서 다 박수 치고 있겠죠. 예, 2위 볼까요? 예. 네. 자, 제 4라운드 1차 경연의 2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2위. 오늘의 2위는 하기 전에는 약간 저번 주처럼 3등 생각하고 있었어요. 자신있게. 근데 보고 나서 이게 또 4, 5등 이쯤에 있었거든요. 우리 2위는 박정현. 예! 박정현. 예! 박정현. 야! Yeah. 박정현. 야! Yeah. 와! 진짜 항상 폭신해요. 잘했어. 진짜. 키스 한번 하세요. 키스. 정현 씨, 일단 소감부터. 진짜 예상을 못 했었어요. 네.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. 2위 했어요. 좋으십니까? 기분이 좋아요. 네, 진짜 아닐 줄 알았어요. 오늘은 1위! 2위! 이러고 있었거든요. 저는 한 3위부터 좀 긴장하면 되겠다. 제가 이런 거 막 락, 밝은 거 막 이렇게 막 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, 좋아할까 아니면 오히려 박정현은 그냥 발라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나올까 봐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너무나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아우 잘했어. 3위, 3위 발표하죠. 3위만 제 4라운드 1차 경연 죽었다. 3위로 가겠습니다. 제 3위 예상 순위라고보다 목표 순위. 목표는 순위가 있습니다. 오늘 4위. 매번 어느 정도 목표를 해놔야 그 근사치라도 가지
제3위 김범수. 와! 김범수. 와! 김범수. 와! 김범수. 와! 제가 지난번 경연 때 정말 그 거의 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느낀 바가 컸습니다. 부족한 무대지만 아직은 물러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저한테 부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무대에 대해서 제가 좀 책임을 다하자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열심히 했는데 그 좋은 결과를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순조로운 새 출발이구나. 만약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다면 정말 의기소침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제 마음속에 생긴 이 불덩어리가 더 커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경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3등까지 발표가 됐고 그래요. 예. 4위. 네, 제 4라운드 1차 경연 결과 4위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제 4위. 중간이요. 왜냐하면 다 파격적이에요. 저만 들 파격적이에요. 인가? 맨 처음에 오늘 와서 이렇게 선곡을 쭉 보기 전에는 3위에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깨갱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. 예상 순위는 정말 중간만 돼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4위 너무 좋죠. 아주 훌륭한 등수인 것 같아요. 4위 정도. 저는 오늘 저기 4위가 목표였어요. 4위 하면 굉장히 선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 4위. 제 4위 YB. 와! Yeah! YB. 와! Yeah! YB. 와! Yeah! YB. 와! 예! 4번 4위 와! 고맙습니다. 저는 그 오늘 4위를 목표했거든요. 근데 딱 되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. 다음번에 좋은 공연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4위에 빛나는 YB의 보컬 윤도현입니다. 도전이란 거는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오늘 뭐 어느 정도 포기를 했지만 4위만 하면 우린 굉장히 선전한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4위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자, 제 4라운드 5위로 가겠습니다. 오늘의 5위는 저는 6위? 아니요, 진짜로 한 5, 6위 정도. 7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다고 7위라고 했다고 해서 조금 더 뭐 섭섭한 감정을 갖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왜냐면 또 있어요. 네. 1위, 2위 막 3위 발표할 때 기대는 하다가 4위부터는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.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. 네. 오늘의 5위는 조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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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만족합니다. 오늘 곡들이 진짜 경합이었어요. 모든 곡들이 다 경합이었는데 예, 좀 뭐 끝까지 생각했습니다. 7위 있구나. 운이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, 오늘 같은 경우는. 근데 김신영 씨가 네. 잘했다 했으면서
5위도 생각 안 하셨나 봐요. 우와 천하장사 된 듯이 일어나셨거든요. 정말 글쎄요. 살짝은 불안했어요 사실. 아. 왜냐면 되게 굉장히 경쾌한 음악들이 많은데 네. 관 오빠 약간 좀 약간 보사노바 느낌이 약간 좀 어쨌거나 오늘 기분은 어떻다? 네. 어 즐거워요. 근데 사실 저는 옥주현 씨 오늘 무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도요. 사실은 조금 상위권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아니, 정말 좋았어요. 네, 네. 저도 아니, 저 혼자 신나게 놀았나 봐요. 아니 아니. 나도 1등 2등 났었거든요. 어쨌든 네 지금 등줄기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. 자 이건 1차 경연입니다. 네. 뭐 아직 많은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. 자 계속해서 좀 발표해 네.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남은 분은 장혜진 씨하고 옥주현 씨 두 분입니다. 제가 6위를 발표하면 나머지 한 분은 자동으로 7위가 되겠습니다. 자 제 4라운드 1차 경연 6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6위. 굉장히 속상하면서도 그렇게 속상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객과 나도 한번 호흡을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이루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그걸로 만족하고 다음 경연에 미친 듯이 불사르겠습니다. 또 물론 기분은 안 좋겠지만 예. 아 그래도 하고 싶은 음악 했으니 행복한 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다음 경연이 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고 채찍질하고 하겠죠. 예. 오늘의 6위는 옥주현. 옥주현. 네. 옥주현. 네. 오늘의 7위는 장혜진 씨입니다. 일단 저 옥준 씨하고 또 장혜진 씨 예, 1차 경연 뭐 결과 좀 좋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었던 BNK 씨도 또 7등했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뒤집고 했거든요. 네. 역전에 또 그런 드라마를 좀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. 저는 오늘 너무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장르의 음악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거든요. 굉장히 행복한 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예, 받아들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오늘 경연이 마지막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퍼포먼스라든지 편곡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무대이지만 어쨌든 예, 결과는 예, 7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예. 자, 1차 경연이 있습니다. 2차 경연 때 더욱더 멋진 무대 만들어주시고 또 한번 역전 드라마 뭐 멋지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나는 가수다 외치고 중간 점검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는 가수다!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. 여기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요. 첫 번째 경영인 것처럼 자기와의 싸움?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. 죽기 살기로 해야죠. 네, 이번엔 내 개인적으로 욕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. 내가 가장 잘 내는 가성 유지곡으로 제 노래를 해보고 싶습니다. 내가 떨어지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무대를 꼭 만들겠습니다. 살아남고 싶기 때문에 어떤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의 싸움에서 한번 싸워보려고요.